개미는 뚠뚠 오늘도 뚠뚠 열심히 주식을 보네 뚠뚠 개미는 뚠뚠 오늘도 뚠뚠 고점에 물려버렸네 뚠뚠 또 물렸어? 또 물렸어 아! 개미는 뚠뚠 오늘도 뚠뚠 기분이 정말 개같네 뚠뚠 뭐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냐 500만원을 넣었는데 460만원이네 아이 뭐 한 번도 되는 일이 하나가 없냐 아 진짜 내 인생 왜 이러냐 아이쿠 재곤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마스크 모양 마시멜로 구워 먹는 초콜릿 신기한 물 와 신기하다 신호등 치킨 아니 도대체 이런 걸 40만원이면 몇 번을 사먹는 거야? 시작합니다 JJTV 멘탈 나가지 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마 네 오늘도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JJ의 도외먹 여러분들께서 뭐 틱톡이나 유튜브 썸네일이나 한 번 정도는 다들 접해보셨을 것 같지만 어떤 맛인지는 대략적으로 감이 안 오는 그런 음식들 어떤 맛이 날지 오늘의 첫 번째 음식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음식은 신기한 물 틱톡으로부터 퍼져가지고 뭐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해서 많은 먹방 유튜버 분들이 ASMR로 시도를 하셨던 신기한 물입니다 신기한 물 중에서도 저는 새소리 물병이라는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액체가 신비함을 가지고 있는 뭐 먹으면은 갑자기 뭐 변신을 한다거나 엄청난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맛이 특이해서 먹는 거라기보다는 먹을 때 소리가 정말 특이하다고 합니다 네 개를 담아왔는데 사실 여러분들께 고백을 하면은 좀 빡칩니다 딱 생긴 거 보세요 군형이 요 뒷공무니에 밖에 없어 알리익스프레스인가 거기서 시켜서 지금 배송을 이렇게 받았는데 일단 한번 씻어야 되잖아요 새 걸 샀으니까 근데 막 씻는데 막 주둥이 막 쪼꼬매갖고 막 칫솔 집어넣고 막 주방에서 쓰는 거 컵솔 그거 안 들어가가지고 그 조그만 거 그 빨대 닦는 솔 갖다가 막 이 쓰시 아우 거기다가 따를 때 또 주둥이 조그마니까 음료수 막 뭐 그런 과정이 살짝은 피곤함이 있었다 다른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요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은 그랬어요 막 음료수도 몇 번 이렇게 옮기다가 막 세고 막 이래가지고 아! 많이들 이렇게 먹더라고요 음료수를 거의 꽉 채워놓고 뒤에를 군형을 과일에 갖다가 막아놓은 겁니다 저는 망고로 이렇게 막았는데 이게 새 꼬리처럼 생기는데 요거를 빼면은 이제 물이 조금씩 넘쳐요 마실 때는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마시기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자 그러면은 이 신기한 물은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하진 않지만 어떤 소리가 날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여기 김치냉장고 소리가 너무 큰데 근데? 이거 컴프레셔 다 돌아가면 해야겠는데? 너 안 돼 안 돼 아빠 지금 이거 찍잖아 아우 어우 아우 큰일 날 뻔했어 인마 알어? 소리를 내는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 요거부터 꺼내서 먹어야지 이제 이거 물이 나오니까 일자로 기울이게 되면은 안 새네? 새는 애가 있어요 아 진짜로 생김새만 새의 모양이 아니고 물을 마실 때도 새 소리가 난다는데 과연? 새 소리 났어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머리 쪽에 이제 바람이 먼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찰랑찰랑 거리면서 안에서 뭔가 막 새소리 비슷한 게 나고, 두 번째로 소리를 내는 방법은 먹는데 약간 빨아들이면서 마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새소리 비슷한 게 나더라고. Let's get it. 봐봐, 이거다. 이거 일자로 두면 샌다니까? 봐봐,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다니까? 이거. 좀 나지 않았어? 안 났어? 안 났어. 상트 가자. 휙휙휙휙휙 막 이런 소리가 나던데. 이거다. 맞지? 이 소리야. 이 소리야. 이게 뭐 재밌다고. 이거다. 뭐다 살에 걸릴까 봐. 아, 요 녀석 또 한번 먹어보게. 아, 나 배부른데. 내가 먹을까? 어, 여보 소리 한번 내면서 먹어봐. 이게 뭐야 이게? 어쨌든 세 번째 거 소리가 그래도 얼추 난 거 같으니까 그거 잠깐 쓰시고, 혹시나 더 맑고 청량한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1트 정도는 더 해보자고. 가자. 아이고 날, 아유 진짜, 에이. 야 이거 씨. 아니면 한번 원샷 딱 때려야 소리 나나? 그 아무튼 3트 때는 소리가 났거든요? 이건 안 나네요. 병 입구가 좁다 보니까. 오호, 이런 것도 됩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음식입니다. 먹는 마스크. 마스크 모양 마시멜로. 그동안 코시국 때문에 마스크를 쓰느라고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냥 먹어버리세요. 아, 물론 밖에 나갈 때 이걸 쓰고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마스크 모양 마시멜로로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로 귀에 걸칠 수도 있게 끈까지 달려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마시멜로에 설탕이 덕지덕지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하나는 포도향이고요, 하나는 오렌지향. 이렇게 두 가지 맛으로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M 사이즈, 라지 사이즈, 스몰 사이즈도 있나? 뭐 아무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써줘! 이게 뭐야! 근데 마스크가 좀 짧네요? 되게 어설프긴 한데, 숨도 안 쉬어지긴 하는데, 마스크 같이 보여요, 얼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를 밖에 나가서 쓰거나 하면 안 되겠죠. 아, 이거 얼굴에 막 설탕 붓고 이거 난리 났네. 아이, 머리카락에도 설탕이 들어갔네, 이거. 만두가 진짜 살 꼰네,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완전히 포도맛. 맛이 완전히 포도포도하지는 않아요. 뭔가 포도맛 사탕을 먹는 뭐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냥 일반적인 마시멜로 맛인데 포도향이 조금 난다. 조금 가미가 됐다. 그냥 냄새만 맡으면 이거 포도향이 나고 이건 오렌지향이 나는데, 막상 또 베어물면은 그냥 마시멜로 맛에서 향만 느껴지는 정도. 미미한 정도. 재밌긴 하네요. 혹시나 이거 또 어린아이들 사줬다가 나 이거 쓰고 밖에 나갈 거야 막 이러면은, 와, 부모님 킹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재밌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또 씁쓸하네요. 이거 마스크를, 이놈의 마스크를 언제 써. 내가 마스크를 만들던가 해야지 이건. 40만 원이면 마스크가 몇 개야. 뭐 아무튼 이게 그것도 될 것 같아요. 쓴 상태로
그냥 열받아 버리면 먹는 거야. 쏘놓고선 얘라 예병할 놈의 코로나 이거. 어? 내가 이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맨날 쓰고 이걸 개 같은 거 이거. 아유, 아니 근데 뭐 침 묻고 막 난리 나네. 아, 설탕. 아이. 엄청나게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모양이 뭐 재미는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요거를 이제 자녀분에게 사주실 저희 부모님들, 뭐 자녀가 이걸 쓰고 나가려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냥 먹어버리세요. 근데 뭐니 뭐니 해도 마시멜로우는 구워 먹어야죠. 겁나 맛있다. 구우니까 과일 향이 확 올라오네. 오렌지 향이 그냥 확 올라오네. 세 번째 음식, 구워 먹는 초콜릿입니다. 여러분 크런키 초콜릿 많이 아시죠? 이게 이제 구워 먹는 초콜릿으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맛이 크런키 갈릭 브레드에서 마늘빵 맛이 초콜릿에서 난다고요? 마늘빵이나 누텔라 발라먹는 그런 느낌 나려나? 뭐 아무튼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그래갖고 특이한 게 에어프라이어에 170도에 3분에서 5분 정도를 구워 먹어라. 제가 얼마 전에 에어프라이어에다가 과자를 집어넣어서 각종 과자들을 뭐 구워 먹고서 어떤 게 맛있고 맛없고 막 이런 거를 해봤는데 초콜릿을 또 구워 먹는다니까 또 신선합니다. SNS에서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고요. 구워 먹기 전에 디폴트 값부터 봐야죠. 뒷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크런키랑 그냥 똑같아요. 오돌도돌 해가지고 그 바삭바삭한 거 있잖아요. 맛있는데? 갈릭 브레드 그 마늘빵 맛이 초콜릿에서 나는 것 자체가 어색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겁나 맛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마늘빵을 굉장히 바삭하게 구워가지고 설탕을 좀 많이 쳤어. 달달한 마늘빵 있죠? 그런 거를 먹는 느낌이 나요. 근데 빵의 식감은 아니죠. 과자의 식감에서 뭐 그런 느낌. 초콜릿이 녹는 식감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겨울인데 집에 실내 온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단 말이에요. 돈 아끼려고. 40만원 잃었습니까? 기다리면 올라. 내가 뭐 어디까지 얘기했지? 이렇게 손가락에 묻어놔요. 이거를 구우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서 170도에 3분만 일단 먼저 돌려보겠습니다. Let's get it. 녹고 있어요. 요 끝에 부분, 모서리 부분 보면은 녹았어. 녹아 내리면 안 되잖아 이거 근데. 떨어져. 밑에 국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구멍 나가지고 뽕뽕뽕뽕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맞나? 뭔가 된 것 같아. 오, 짠. 와, 뭔가 진짜 쿠키 같이 됐어. 이야, 과자 같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조심조심 떼서. 아, 좀 로스율이 있네요. 아, 완벽하진 않아. 뭐 근데 맛있으면 장땡이니까. 아, 뜨겁다. 뜨겁다. 손으로 먹자 그냥. 이거 어디서 많이 먹어봤어. 뭔가 초콜릿이 그 여러분 곰보빵 있잖아요. 곰보빵 소보루 그 겉에 거 뜯어먹는 거 맛있잖아. 곰보의 식감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이 크런키 알갱이 그 바삭바삭한 것도 같이 느껴져가지고 식감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살살 녹으면서 초콜릿의 향이 좀 구우면서 살짝 날아가가지고 마늘빵의 향이 더 많이 나가지고 마늘맛 쿠키를 먹는 것 같아요. 좀 달짝지근한. 맛 되게 고급지다 이거. 너무 고급스러워서 좋대요. 우리 마누라 빵 좋아하거든요. 너무 달다. 소름끼치게 달다. 맛은 있는데 소름끼치게 달아요. 또 구워먹는 초콜릿이라니까 괜히 해보고 싶잖아. 불에다가 구워야 굽는 거지. 이러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야! 이거 언제 다 치우지? 네, 오늘의 마지막 음식, 멕시카나 치킨에서 한정판으로 재출시가 되었다는 바로 그 논란의 괴식 치킨, 신호등 치킨입니다.
네, 이 치킨이 정말 몇 년 전에 나와가지고 유튜브 판을 아주 핫하게 뜨겁게 달궜었죠. 맛없는 치킨으로 아주 아주 소문이 자자한 그런 치킨인데 맛이 별로니까 잘 안 팔려서 뭐 단종을 시켰겠죠. 그래도 맛이 없기로 유명하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궁금해서 한 번쯤 얼마나 맛없나 경험이라도 해보고 싶다 이런 취지에서 많이들 이 신호등 치킨을 찾았는데 이렇게 한정판으로 실물을 눈앞에서 영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치느님. 진짜 저도 이상한 음식들 먹기 시작하면서 초창기부터 이거는 꼭 먹어달라 아주 어마어마했거든요. 댓글들이 내가 확인하고 넘어간 것만 해도 100개는 넘어 못해도. 후르츠 치킨이 메인 이름이더라고요. 후르츠 치킨 과일 향 과일 맛 치킨인데 냄새부터 과일 향이 올라오냐. 와, 이 냄새 맡아서 무슨 냄새인지 알 것 같아. 요거는 바나나고요. 요건 당연히 딸기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야? 여보, 이 초록색 무슨 냄새인지 알아? 메론 같지 않아? 메론! 마누라가 메론이라면 메론인 겁니다. 아무튼 얼마나 메롱일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문제의 초록색부터 렛츠고. 약간 좀 오묘하게 프링클로 가다가 단맛이 들어오다가 좋았는데 갑자기 메론의 상큼한 그런 청량한 향이 갑자기 감도는 게 안 어울려요 치킨이랑.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먹고도 이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씹어서 삼킬 수는 있을 정도입니다. 뭐 경험해봐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치킨도 있구나 하고선 시제품에서 끝났어야 될 것 같은 치킨이긴 합니다. 아, 이게 왜 유명한가 했더니 이런 맛이구나. 두 번째 건 맛있어. 첫 번째 거에서 그 메론 향이랑 맛에 혀가 적응을 해갖고 두 번째 거를 먹으니까 메론 향이 좀 덜 나와서 먹을만해. 약간 조금 짝퉁 프링클 같아요. 메론 향보다 치즈의 향이 더 이렇게 살포시 올라와 줘가지고 메론을 어느 정도 제압을 해줘서 또 괜찮네? 아, 메론 향 잠깐 났다. 코를 이렇게 막고 먹으면요 프링클이야. 뭔가 뭐 우리 집에 중요한 손님이 왔어. 그리고 너 먹고 싶은 게 뭐야? 하고 물어봤는데 나는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 그랬는데 이거를 시켜주긴 싫은 맛. 자, 그렇다면은 버네노스 가봅시다. 왜 치킨이 상큼할까? 베이스가 일단은 발효를 이렇게 뿌려놨기 때문에 씹는 식감이나 그런 넘어가는 맛이 뿌링클 비스무리하다가 갑자기 과일 향이 나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뿌링클을 한 입 딱 먹었는데 콜라 했는데 우리 마누라가 콜라를 다 먹었어. 그걸 다 먹으면 어떡해. 에이, 바나나 우유밖에 없네. 치킨이랑 바나나 우유가 입에서 같이 섞이면 이 맛. 그럼 이거 딸기 우유인가? 렛츠고. 비스무리한 느낌입니다. 조금 더 이제 느낌을 가미하자면 이건 딸기 우유보다는 딸기맛 물약 있잖아요. 입에서 딱 먹어먹었고 딱 삼켰는데 입에서 딸기 물약 맛이 계속 나. 아우, 안 되겠다. 치킨이라도 하나 먹어야지. 이 맛. 한정판으로 출시한 거 감사합니다. 나도 이런저런 음식을 먹는 그런 리뷰를 하면서 꼭 한 번은 거쳐가고 싶었던 음식이었어요.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치킨을 좋아하지만 1인 1닭을 하거든요? 조금 힘들 것 같아. 근데 이게 맛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좀 특이한 취향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아예 못 먹을 정도는 아니거든. 먹을 순 있는데 그냥 맛이 없을 뿐이 제 취향이랑 안 맞으니까. 이 신호등 치킨을 맛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취향을 존중합니다. 나도 뜨거운 파인애플은 싫어해요. 민트초코도
뭐, 네, 오늘도 이렇게 JJ의 도해먹에서 지금까지 유행을 했거나 유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어봤습니다. 아주 좋은 경험. 신호등 치킨 먹으라고 추천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아이템 혹은 신기한 음식 혹은 먹방 뭘로든 돌아오도록 하겠고, 아 제가 막 40만원 뭐 이렇게 손해 봤다고 아직 그거 판 것도 아니고, 아 사실 그냥 뭐 인트로 할 거 없어갖고 그냥 웃자고 한 거예요. 웃자고 그냥 개그 소재로 활용을 한 거지. 이거 갖다가 제가 진짜로 막 슬퍼하고 막 이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게.